어려움이 있는데 그아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과 부정 선거 같은 곳을 향하는 기차 레일, 이라는 주제인데요. 김형철 장군님이세요. 쓰리스타 장군님이십니다. 쓰리스타 장군님. 그리고 저는 이게 김형철 장군님이 이렇게 참 감사한 게 선거 부정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제가 책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부정 선거 관련된 이렇게 책자도 최근에 발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그런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 중에 오늘 김영철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로 계신 김영철 장군님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종전선언과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김형철입니다. 여기 제 소개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수호 포럼은 이제 2020년 8월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정권 교체가 절실하다는 지금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대로 예비역 공군 중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직은 공군사관학교 교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공군본부 참모차장. 저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였거든요. 1월 11일 수원에서 비행사고로 순직한 후배가 탄 비행기를 제가 이제 81년부터 쭉 탔죠. 그래서 한 비행시간은 한 3,000시간 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는 이제 박사를 마침 받아가지고 정치학 박사까지 이제 됐는데, 다 국가와 군에서 베풀어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초청 강연을 부탁을 받고 두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이 연휴의 시작이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날도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과 부정선거 이슈를 딱 우리 김은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아,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종전선언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부정선거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두개 이슈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를 알기가 쉽진 않은데 그걸 벌써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전반부는 종전선언을 말씀드리고요. 후반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가 어떤 유사점을 갖고 공통점을 갖고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들어서면서, 아마 이 트루스 포럼도 2017년 그 탄핵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목표가 바로 이거였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손을 잡고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가자는 그 선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뭐 북한과의 연방,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될 국정원이 지금 저렇게 장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은 나라의 근간이 없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언한 것은 벌써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012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때 거기 추모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 때꼭 이루겠다. 이분들은 아주 그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이거 예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멘도 처음에 평화적으로 통일했다가 결국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북예멘이 이제 무력으로 접수를 했지만, 그 후로는 지금까지 1990년에 통일을 하고 지금까지 내전 상태, 또뭐 IAEA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 아시죠? 이분도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분이죠. 백낙청 명예교수신데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됩니다 라는 발표를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자리인데요. 2018년 12월 달에 롯데호텔이죠. 여기 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제일 끝줄 우측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동자 문자 사이에 문자 바로 밑에네요. 예, 거기 제가 있었다는 거 증명이 됐죠. 그리고 백낙청 씨가 그 강연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었어요. 제목은 다 강연을 마치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됩니다 하고 공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공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그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기 5년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부가 끝나는 2019년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시간이 되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쯤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선포를 했어야죠. 사실 작년 말쯤 또는 지금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선포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이제 이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북한과 계속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해 9.19 남북군사 그리고 2018년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에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것이 잘 되면 이제 종전선언도 있었고 9월쯤 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마도 그해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원한다면 김정은까지 포함해서 3자가 공동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추론을 하고요. 이것만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바로 전작권 전환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거친다 이런 말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죠? 전작권 전환 그냥 가져오면 되지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컨셉이 그거거든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있는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건 낮은 단계 연방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책을 쓴 게 사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학 중에서도 통일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베트남과 예멘 사례를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나라가 하도 걱정스럽다 보니까 이 책을 먼저 썼죠.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이게 작년 11월 22일 날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분이 올지 몰라서 책을 다 갖고 오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서 맞히신 분께 제 책을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디서 제동이 걸렸을까요? 제동이 걸린 시점. 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잖아요.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손잡고 막 사진 찍고 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 있었죠. 완전히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그 다음에 2019년 2월 28일 열렸거든요. 29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윤달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를 대기시켜놨어요. 하노이로 날아가려고. 그래서 딱 사인하면 바로 날아가서 또 한 6시간이면 갈 겁니다. 미리 이제 날아가서 거기서 3자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그 영상 같은 거 다 있거든요. 다 준비해 놓고 했던 거. 그래서 종전선언이 됐으면 바로 그해 진짜 이거는 노벨 평화상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틀어진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봅니다. 2019년 3월 1일 날 3.1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2019년 1월부터 만든 게 예벽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성단을 결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기초 작업도 하고 같이 제일 이제 실무자로서 선배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3월 1일 날 이 자리에 이제 예벽 장성 한 60명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여서 3.1절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하려고 다 모이니까 모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서 이제 선발대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씨 아시죠?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녹취 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막 얘기를 시킵니다. 어제 하노이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순진한 우리 저 해군 선배 있어요. 심동보 제독이라고 아시죠? 네? 대통령 출마했다가 이제 거두셨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죠. 아주 그냥 잘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백은종 씨가 이제 그때부터 본색을 나타내서 이거 봐라, 이거 봐. 이 똥별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대꾸도 안 하고 싸우려는 거 막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2월 29일 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합의가 안 되고 결렬이 된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전작권 전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데, 그래, 자기 나라 군대 하나 제대로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한미연합군을 한국군이 지휘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3-4만 명 병력을 저 아프리카 어디에 지원을 보냈어요. 거기가 안보 상황이 위험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우리 군을 지휘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야, 국방부 장관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휘를 받게 해? 당장 돌아오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군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 전작권 전환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만 현혹돼요.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럴듯 하잖아요. 우리군 우리가 지휘하지도 못하는 게 독립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2002년도에 축구, 히딩크 감독.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주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동맹이라는 것은요. 큰 나라가 있고 조금 그보다 작은 나라가 있으면 두 개가 동맹인 관계가 유지되려면 안보 자율권 트레이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강화시키려면 그 약간 강대국이 아닌 나라의 주권 또는 자율성을 조금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예?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주먹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좀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 얘는 또 그 주먹 쓰는 친구한테 뭐 공부도 좀 가르쳐줘야 되고 그게 인재상정이고요. 국제정치에서도 딱 통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일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비전으로 봐야지 그렇게 자꾸만 주권, 독립국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트루스 포럼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정신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많은 후손들이 큰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그런 선택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 문제죠. 종전선언은 이겁니다. 종전은 전쟁을 끝낸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전, 휴전 상태입니다. 시즈 파이어. 그러니까 서로 교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상태지 엔드 오브 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정치적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해놓고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거둬들여도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종전의 완성이 아니죠. 그 종전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의 이제 첫 부분인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통상 종전선언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평화협정 1장 1조가 바로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종전선언을 따로 떼서 빨리 하려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종전선언을 한다면 대상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전협정을 맺은 3개국. 미국이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맺었어요. 유엔군 사령관. 물론 미국 사람이지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하고 중국 팽덕회, 북한의 김일성. 이 3자가 서명을 했죠. 우리는 왜 빠졌죠? 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을 빼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승만 정부는 뭐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이 대상 국가들의 각각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미국이죠.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의 지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당연히 유지하고 행사하려고 그러겠죠. 특히 대중국 견제가 목표죠. 그럼 유엔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개국, 참전 16개국에 다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시큐리티 카운슬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 동의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그립을 잡으려고 할 거고요.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과연 종전선언이 중국에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는 중국의 입장에서 또 한번 봐야 된다. 북한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이미 승리한 전쟁인데 무슨 종전이야? 이런 또 입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지, 정권이죠.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종전선언 가능성은 어떤가? 신문에 이번 주에 25일, 26일 신문에 이런 것들이 타이틀로 나와 있네요. 문이 구상한 베이징 올림픽 종전선언 물 건너갔다. 시진핑 화상회담도 불발이다. 이게 그리고 청와대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이징 종전선언 계획한 바 없다. 불발 표현이 맞지 않는다. 이제 안 되니까 오리말 내미는 거죠. 그 전날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했는데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이유인데요. 우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서는 종전선언에 지금 올인하고 있죠. 그가 이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걸 맞춰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너무 많다. 이거 바탕을 좀. 복제를 시켜놔야 돼. 예. 이거죠? 아니 여기서 말고 예. 그럼 여기서 그냥 틀을까요? 예.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올까요? 그러면 근데 말이 안 나오던데? 말이 아직 안 나오죠? 한국 대표적으로 지구 공동체의 제가 예. 의장님, 사무총장님,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 공동체의 연설입니다.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정말 종전선언을 아마 퇴임하기 전날까지 요구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문 정권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이게 뭐 엄청나게 뜨겠죠. 바로 싱가포르 회담 바로 다음날 일어났던 그런 아주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법의 카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 정부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르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 번째 바로 금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종전선언만 해놓고 퇴임하면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모든 이제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전철을 밟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전국 각국 방방곡곡에 또 문재인 뭐 평화기념관 또 만들고 그 문바들 이제 먹여 살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정부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걸 계속 유지해서 아마 문재인 이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있을 때 오슬로 그 평화 노벨 평화상 그 커미티에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절대로 현직 대통령한테는 노벨 평화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왜냐면요, 저기도 뭐 이재명 씨도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 우리 러일 전쟁 끝나면서 종전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걸 받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20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1950년이요.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문에 이제 꼭 그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학들이 작용을 해서 한반도가 이제 일본에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노벨 평화상 받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자, 종전선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부정선거인데요. 자, 요 책자를 지금 한 30분 안에 썸마리를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제도, 투개표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함, 그 다음에 집중개표, 전자개표, 이 네 가지가 문제거든요. 우선 사전투표 해보셨겠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죠. 신분증만 가져가면. 그런데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편리하지만 과연 이게 정확하게 신분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이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어요. 서버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편의성은 좋은데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전투표가 끝나면 이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장소에 아무도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장소에 놔두고 CCTV만 하나 설치한다는데 그 CCTV도 볼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중앙선관위 CCTV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자기들만 있어요. 여야 참관인도 없고 참관인이 그 방, 투표함이 들어있는 방 앞에 앉아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개표. 자, 우리나라 한 14,00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그걸 다 선관위로 갖고 옵니다. 개표소로. 전국에 251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 북새통이 되겠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생회장 선출하는데 이제 단과대학에서 투표를 끝냈어요. 그 투표함을 이제 봉고차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가면 개표소로 가야 되는데 어느 건물로 쑥 들어가요. 그 투표함을 내렸다가 다시 투표함을 싣고 가요. 그건 뭡니까? 그 부정투표거든요. 갈아치기거든요. 함갈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는 해킹에 취약하고요. 프로그래밍 하면은 프로그램 한 대로 나옵니다. 물론 실물 투표지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실물 투표지에 무관하게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김어준이가 만든 영화 더 플랜에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위에 있는 사진이 투표 끝나고 이게 4.15 총선 끝나고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가지고 이제 개표소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보니까요. 이 투표소가 투표함이 이렇게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쭉 서가지고 릴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박스를 받아가지고. 투표함은 절대로 사람의, 시민의 또는 참관인의 감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표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지 장터예요, 장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어렵게. 그래야 자기들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정선거 시스템입니다. 우선 여론조작입니다. 지금 뭐 1번 후보, 2번 후보 간에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이제 투표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아마 오차 범위 이내로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 이제 설계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총선 개념인데요. 선거구에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후보가 있는 데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질만한 선거구 또는 상대방을 꼭 떨어뜨려야 될 선거구 이럴 때는 더 이제 많은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서 사전투표를 특히 이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개표기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이 사전투표지에는 뭐가 있죠?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누가 찍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찍은 것이 나오죠.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해서 투표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야권 지지층을 탄압하는 무기를 쓰인다.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이제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불복해서 선거 소송을 내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대선 후에도 그러겠죠. 그러면 대법원은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대법관 14명만 장악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일 일반 형사소송, 민사소송처럼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온다면 1심 끝날 때마다, 2심 끝날 때마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대법원 단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보도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가 어디죠?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그 당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거소송을 담당한 민유숙 대법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휴회를 선포하고 더 이상 재판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삼권분립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좌측에 있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현재 투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지죠. 이게 4.15 총선 기준으로 1170만 명이 3500군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9군데 부시군 선관위 창고에 창고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을 시킵니다. 4박 5일 동안. 그리고 선거일 날, 당일 날 1700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요거는 14,330군데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투표소가 투표함이 251개 개표소로 다 몰립니다. 개표소당 23만 표 이상을 개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총선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만일에 대선은 투표지가 한 장이니까 한 16만 장, 17만 장 개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17만 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바꿨다. 무슨 소리야. 그냥 투표한 곳에서 개표해. 그러면 총 투표 인원 2,900만 명이 전국 14,000군데에서 투표를 하고 나면 바로 개표소에서 전환하면 개표소당 4,000표 개표하면 됩니다.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죠? 그게 중앙선관위가 아주 오래도록 기획한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저기 좀 도와주시는 분, 신문 있거든요. 신문 한 장씩 좀 주세요. 요게 어제 신문인데요. 한 분께 하나씩 다 주세요. 이게 어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인데 24면에 보시면 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24면 한번 봐요. 예, 거기입니다. 예. 그렇죠? 똑같죠? 예. 아, 이거 광고 값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 신문 끝나고 가실 때 가져가셔가지고요.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토의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타이틀은 이제 국민은 잠 못 잔다. 부정선거 걱정해로 잡았고요. 이제 크게 세 단계, 투표 단계, 투표한 보관 단계, 개표 단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점들을 언급했습니다. 자, 우선 투표관리관 도장을 법에는 개인 도장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뭘 찍느냐면요. 관인을 찍어요. 직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무슨 동일까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 동. 봉천동. 봉천동 제1투표소. 그게 도장이에요. 세상에. 개인 도장은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 도장이라는 거 우리 변호사들 말 들어보니까 개인 도장이라 하면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다. 그게 법적인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선거에 쓰는 도장, 투표관리관 도장은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서 배부했다가 회수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건 개인 도장이 아니죠. 관인이죠, 관인. 법을 엄연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이제 아 부정선거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하는 말들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직인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투표관리관은 본인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라 하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제 투표용지를 편지 모양으로 접자 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꼬깃꼬깃해지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로 통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막 이제 걸리거든요. 그럼 빼서 수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인을 몇 명 했는지를 지금 세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세느냐? 중앙선관위 서버가 세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야죠. 투표소에서 세야죠.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는 게 나와야지 그 집계가 투표한 인원이지 컴퓨터가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노예도 아니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게 만들었어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세서 중앙당으로 보고하고 중앙당에서 집계를 내서 발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투표함 보관 단계에서 사전투표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한테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앞에 정당 참관인을 허용하라.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밤새서 선관위 주변을 에워싸고 수상한자 침입을 막아라. 요거죠. 그다음에 개표. 개표는 법에도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제일 늦게 합니다. 새벽에. 참관인들 다 떠난 다음에 합니다. 이게 문제죠. 참관인들은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한테 요구해야죠. 사전투표함 먼저 까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투표함 개함할 때 봉인지 서명이 그대로 붙어 있었는지 선거 투표 끝나고 봉인지에 서명할 때 서명과 지금 개표 전에 개함 전에 서명이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다. 예. 그리고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항의도 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 신문은 꼭 가져가셔서 댁내에서 가족들 모여서 한 번씩 논의해 주시고 좀 몇 부 더 남았으니까 옆집도 좀 건네주실 분은 좀 가져와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투표지 접기인데요. 투표용지를 딱 받으면 보통 이렇죠. 투표용지 받으면 구겨질까 봐 조심조심 갖고 들어가서 살짝 찍고 그다음에 이거 접으면 또 딴 데 묻을까 봐 접지도 못해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넣는데 그러지 마시라. 법에 투표지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바로 접으세요. 어떻게 접냐? 세로로 접으세요. 세로로 접어야 투표 기표인이 묻어도 같은 사람 쪽에 묻습니다. 예를 들면 기표란에 찍어도 딱 세로로 다시 접으면 그 사람 이름에 묻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옆으로 두 번 길게 접고 그다음에 딱지든지 편지든지 이렇게 접어서 펼친 후에 기표하시고 다시 접어서 넣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열흘 전에 부산에서 북콘서트, 이거 북콘서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많이 이렇게 SNS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조선일보 광고까지 냈으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자, QR코드 보십시오. 좌측은 QR코드고 우측은 바코드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건 문화일보에 낸 광고인데요. 이게 투표지 사이즈입니다. 투표지 사이즈의 QR코드, 투표지 사이즈의 바코드.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QR코드를 고집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QR코드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QR코드 한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한번 보십시오. QR코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음에도 일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와 관련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 둘째, 개표 결과 집계 과정을 조작한다는 주장. 셋째,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여섯째, 선관위가 선거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모형인데요. 직접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해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1자리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숫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차원 바코드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첫 번째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QR코드에 다른 정보를 담았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스캐너로 또는 리더기로 읽었을 때 나타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QR코드에는요,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SQR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R코드나 SQRC는 겉모양이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용지가요, 이 QR코드가 캐나다에서 시연을 한 겁니다. 캐나다 덴소사와 협조를 해서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씨라고 굉장히 아주 활동적이신 외국 시민이신데 연세도 꽤 있어요. 그분이 거기랑 해서 이 QR코드 보시죠. 이 QR코드를 가지고 이제 스캐너로, 휴대전화 스캐너로 볼 때와 이 전용 스캐너로 볼때 다른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보를 심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SQRC에는 공개 정보 이외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C는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31자리 공개 정보와 거기에 추가해서 13자리 수를 암호화하여 비공개 정보로 만든 SQRC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테스트해 보이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일반 스캐너로 스캔했을 경우에 공개정보, 즉 Public Information 31자리 숫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리 공개정보 이외에 암호화하여 입력해 놓은 13자리의 비공개 숫자도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끝에 13자리가 나옵니다. 410129 1025 810 이건 그분의 아마 주민번호 같아요. 13자리를 넣었을 때 전용 스캐너로 하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QR코드에는 얼마든지 다른 정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4.15 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송을 많이 내보내면서 고려대 정보학과 교수가 아니 QR코드에 무슨 비밀정보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막 그런 방송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이메일로 나랑 토론하자 했더니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SQRC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선거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거든요. 2009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QR코드는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편투표함이나 사전투표함 항상 감시가 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여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을 당일 일반투표함보다 먼저 개표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176조에 나와 있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 창관인 창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도장 보십시오. 이게 사인입니까? 중앙동 제1투표 관리인. 이거를 다 중앙선관위 또는 각급 선관위에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쓰게 하고 다시 받아서 보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 법에 공직선거법 157조 2항 158조 3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개표가 끝난 투표지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주 사진 잘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측 거는요. 이제 3월 9일도 문제인데요. 3월 4일, 5일 날 사전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그 선거부터 보통 11-12% 사전투표율이 20%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선 전에 사전투표율 25% 이상이 되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6%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홍대 앞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했어요. 지난 4.15 총선은 26.69% 더 올라갔죠. 자 이제 이번 20대 대선 과연 이거를 10%대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근데 정신없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법과정에서 사전투표 문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10가지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이틀 하자. 두 번째, 투표함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자. 세 번째, 투표 인원 잘 세자. 네 번째, 우편 투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군인들하고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하고 재소자들 때문에 아주 최소화하고 관리를 잘하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그리고 임시선거사무소를 폐지하라. 지금 투개표 사무를요. 국적을 안 따지고 중국인들을 막 써요. 이게 지난 4.15 총선에서 은평구 사례가 드러났는데 투개표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딱 있습니다. 1. 공무원 중에서 뭐 검찰이나 이런 데는 빼고 2. 은행원 3. 교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4. 공사에 있는 직원들 각급 공사
근데 5번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특이표 사무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 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이 노정이라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각급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럼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서울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그다음에 지방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선거관리를 하니까 선거소송을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거 발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계속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게 하고 정당 차원에서 선거 전략에 한해서 써라 그러면 조작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니까. 9번도 중요한 항목인데요. 선거 후 감사. Post Election Audit. 선진국에선 선거가 끝나면 결과 발표하더라도 랜덤으로 몇 군데를 5% 정도를 뽑아서 감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부정의 증거가 드러나면 그대로 무효화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중앙선관위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농협 회장인가요? 뭐 축협회장 또는 각 대학 총장 선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임시선거사무소 이번 대선에 몇 군데 설치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어제 막 나왔는데.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땡. 아주 근사했습니다. 근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어제 민경욱 의원이 이거 밝혀냈어요. 아, 근데 사실 이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SNS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임시사무소 만들 테니 어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하자. 그랬더니 한 것 같아요. 어제 자료를 받아서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182군데, 2군데 지금 임시사무소. 임시사무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 선거 전 두 달 전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선거 전용망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전용망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조작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병원 TV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차 레일인데요. 이 부정선거와 종전선언이 향하는 것은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죠. 그래서 한쪽 종전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해야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시킬 수 있고 평화협정 맺고 하는 거고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을 장악을 해야 자기들 마음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 지금 뭐 1번 후보가 2번보다 뭐 10% 이상 뒤진다는데 그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선거관리위원 총원이 2,900명이 모여서 조혜주 연임을 막았다. 뭐 지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것에 너무 현혹되거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일깨우고 있는데 여러 단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별로 안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함도 지키고 사전투표 거부운동도 하고 투표지 접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눈을 뜨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교체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거법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중앙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또 머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은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제 발표는 끝났고요. 질문이나 또 같이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훌륭한 강연 진행해 주신 김영철 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자리에는 뭐 이렇게 20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오셨지만,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하고 있거든요. 한 80분 정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선은 그 부정선거 이슈. 처음에 이렇게 4.15 총선 이후에 사실 이렇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논란이 참 많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렇게 국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 트루스 포럼은 4.15 총선 이후에 바로 2주 후에 그 대자보를 쓰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주장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투표소 현장 수개표, 예,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주장을 했는데요. 김영철 장군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네,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형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법 시스템 안에서, 법률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합법적인 것들,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 운동들, 아까 전에 발표는 해주셨지만 그 부분이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의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이 부정선거 또는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일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자유헌정포럼이라고, 전직 국회의원분들이 예, 이렇게 주관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 반 전에 헌정회관에서 부정선거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공병선거 대책단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유헌정포럼의 회원 중에 이 로이어, 법조계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한번 찾아가고 건의서를 만들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당부를 하자 한 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QR코드, 그 다음에 투표함 관리,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장,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참관인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참관인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국투본도 있고요.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 이끄시는 국투본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수 변호사가 이끄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모 박성현 씨가 이끄는 조직도 있고요. 등등 또 요새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라고 어제 발대식을 했는데요. 부정선거 방지대, 이런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문의를 해서 가입을 해서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월 4일 5일 그 다음에 6, 7, 8일 감시조, 9일 당일 투표, 이런데 투표 참관인 또 개표 참관인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으면 그 인원수, 특히 사전투표한 인원수를 파악을 하는 그런 문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어렵겠지만 각급 선관위 251군데 정도 되는데요. 249군데 선관위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합니다.
거기를 또 좀 에워싸는 그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투표지 접기. 접기 운동만 해도 아마 선관위가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4.15 총선 끝나고 재검표를 하니까 아니, 접지도 않은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의 증거 아니냐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 투표지는 형상복원 기능이 있다. 아, 형상복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그러면 아직 접자 이렇게 미리 빡빡 정성껏 접어가지고 펴서 기표하고 다시 접어서 넣자.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형상복원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우리 반대측도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선은 이렇게 접는 자체가 선관위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투표에서는 사전투표건 당일투표건 접기, 투표지 접기 운동을 좀 대대적으로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 사실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법에 보면요. 법에 보면은 선거일 투표와 사전 투표 시 사전 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까 사인을 찍는다라고 돼 있어요. 사인을 찍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저기 다성자매가 그 이렇게 투표관리관으로 가면은 개인 도장 찍는 거예요. 그 표에다가 여기다가. 그런데 지금은 그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이렇게 선관위에서 요렇게 표를 만들어 줍니다. 아니 도장을 만들어 줍니다 사전에. 그리고 이미 아, 다 이걸 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이번에 쓰려고 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누가 찍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논란이 뭐 있기도 하고 뭐 국힘당에서는 지금 뭐 그 부정선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 국민들에게 아, 투표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라고 강요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 제도의 공정성, 투표의 공정성 명확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김영철 장군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목 놓아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도장, 사전투표 도장은 더 과관인 게 그날 이 사전투표 관리관이 찍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중앙선관위 서버에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투표지 나올 때 그냥 출력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QR코드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은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그 공정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스포럼 안에서도 이렇게 선거부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뭐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선거 제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선거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청중 예 말씀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전 선언을 첫 번째 파트로 예. 네. 종전 선언을 첫 번째 파트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 시나리오 중에서 예.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거였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 이제 전철을 밟는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노벨 평화상의 위력이나 위상을 잘 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게 되면은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얻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증명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전략으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고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노벨 평화상 말씀을 드리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일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근데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노벨 평화상의 위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책임을 물었어요. 당신이 2000년 6.15 공동선언하고 2006년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책임져라.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은 상급 남은 걸 가지고 그 아들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찌질한 짓이냐.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지 애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직격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다한 사람이 받아야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서 평화상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어드와 루즈벨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2005년에 자기가 러일 전쟁을 중재를 해놓고 저걸 받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한일 합방이 됐고요. 그로부터 41년이죠. 41년에 진주만 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를 그렇게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또 자기의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전작권 전환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바로 전작권 전환해 할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 왜냐면요. 주한미군이 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근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이거는 한정이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언제 끝나느냐.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없어. 파기 선언하면 아마 1년 내에 주한미군 떠날 겁니다. 아주 쉽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주한미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걸고 지금 정권교체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한미동맹의 소중함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 윤석열 씨가 좋고 그게 아니라 이번 후보는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김 장군님 그 말씀하신 그 답변에 그 보조해서 이렇게 약간 첨언 드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해발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북한이 핵 개발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 아시나요? 디지털 장의사 모르시나요? 디지털에 관련 기록을 삭제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많이 되거나 했을 때 뭐 또 뭐 어떤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퍼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신 삭제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면 세상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전략적으로 반대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봤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발언의 원소스를 제가 찾아보려고 여러 번 뒤졌습니다. 여러 번 뒤졌는데 그 관련 기사들이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너 그래 그 원본 소스가 어떻게 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원본 데이터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년도 대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 차이가 뭐 얼마 이렇게 안 났는데 좌익 쪽에서는
이게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장충당 공원 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뭐 그 명연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종의 시대를 성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종의 시대 때 우리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다들 그 조선팔도를 발로 300옷, 아, 그 100옷 입고 걸어 다녔지만 우리가 그때를 성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혜택이 우산살이 퍼져서 골고루 그 분배가 되듯이 잘 분배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강호 선배님, 이강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강호 위원님께서 그 원본 데이터를 또 보관을 해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장군님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언급해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또 저희가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한 8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제가 그 질문 여기 올라온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한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철될 가능성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4.15 총선 전에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이 되고 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한 느낌으로 4.15 총선에는 저희 그 오피스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만 떠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 여의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저도 함께 하자고 해서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의견도 주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이 하여간 선대위 쪽으로 많이 의견을 인풋을 시키겠다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선전이 불붙으면 결국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화력이 집중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 오늘 뭐 한 80분 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실시간 채팅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장군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선 단체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이렇게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연대해서 좀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참관인 교육을 조금 이렇게 통일해서 저희가 그 주장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좀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군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당 참관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참관인도 가능한데 일반 참관인은 제가 알기로 2월 8일부터 10일인가 그 어간에 인터넷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게 뭐 순식간에 다 찬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그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게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정당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이 되겠죠. 국민의힘 쪽에 참관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제 각 당협위원장들이 자기가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막 이렇게 아름아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의 그 단체, 애국단체, 아까 말씀드린 국투본, 그리고 백모 박성현, 그다음에 클린 선거, 그리고 어저께 발대식을 한 황교안 대표의 부방대 이런 데 가입을 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제 선거 투표 또 개표 참관인으로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 트루스 포럼도 이게 함께 해달라는 연락을 참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기 강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저도 포함해서 그 참관인 또는 이게 뭐 어떤 형태로건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재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 정확히 종정선언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턱대고 종전선언 이러면 전쟁 끝내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된 교육들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종전선언에 대한 교육은 아마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할 겁니다. 각각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 불용 하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 불용이라는 얘기는 그건 언어 도단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리 전쟁을 안 된다 해도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겁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방법은 힘을 갖추는 게 전쟁을 막는 거죠. 뭐 선언하고 조약 맺고 협정 맺고 그런다고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오늘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웅구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김웅구 대표님께서 그 폴란드에 그 조종사를 한번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 전용기를 몰다 순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카틴 숲의 비극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폴란드가 역대로 주변국 러시아와 이 독일에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독일 떨어져 있는 프랑스와 이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이 쭉 유럽을 석권할 때 폴란드를 해방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 그 독재자가 있어요. 군 출신 독재자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프랑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요 독일이 이거 또 군비를 증강시키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여기를 잡자.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전이죠. 그랬더니 프랑스가 아니야 우리는 마지노 선언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유제프스키인가 그럴 겁니다. 폴란드의 그 지도자가 안 되겠구나 하고 프랑스와 동맹을 끊고 독일과 저걸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맺고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1939년 9월 1일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침략받은 데가 폴란드예요. 서쪽은 독일로부터 받고요. 동쪽은 러시아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확하게 이등분돼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카틴 숲에서 러시아군이 폴란드군 1만 명을 다 학살해서 포승줄로 뒤로 묶고 권총으로 머리를 뒤를 쏴가지고 1만 명을 다 매장을 했습니다. 예, 다 장교들. 장군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폴란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추모 행사를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한 그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뭐 협정과 뭐 이런 것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 주먹 센 놈한테 누가 덤벼요? 자기가 공격 안 받으려면 항상 방어장치는 자기가 만들어야죠. 말로 협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금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그 도장에 대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인지 참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 배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을 아마도 그 지금 그 네 개 단체가 참관이 교육하는 네 개 단체가 활용해서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루스포럼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그 참관이 교육하시는 네 개 단체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중간에서 이렇게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에서 또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경준 경훈 학생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예, 알겠어요. 다 이해했어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해요. 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장의사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제가 들은 거니까 제가 2002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미국에서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무관으로요. 그런데 2003년도에 여름쯤에 국정원에서 교육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제일 큰 대사관이거든요. 전체 합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외교관, 그 다음에 주재관. 저희 같은 경우는 주재관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나가 있으니까. 다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보고서는 올리지 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핵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는 보고서는 본국으로 보고하지 말라. 그게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북한이 마음 놓고 자금도 받고 이제 핵실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낙성 씨를 보고 그 사람하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거기서 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끝나기 전에 아직 임기는 안 끝났잖아요.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국정원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 나와서 교육한 내용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제가 약간만 천원 드리면은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종전선언은 이게 상징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전체제를 뭐 이렇게 뒤흔든 거나 뭐 바꾸는 거 아니다. 유엔 사회체나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상징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그 국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한반도 평화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는 종전선언을 상징적인 걸 떠나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이게 지금 하원에서 많은 의원들의 그 승인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로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김정은한테 대한민국 갖다 주는 법안이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원에서도 뭐 영김 의원이나 한국계 의원들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그 목소리들이 감사하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은요. 항상 대한민국의 여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해서 그 에버레이지 작전 아시죠?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니까 제거하려는 작전들이 실제로 계획이 있었고 진행은 안 됐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군부를 이용해서 지지하려고 했던 계획들도 몇 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죠? 예, 그 백선엽 장군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 미국에서 나한테 접근해서 쿠데타 하면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해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미국 쪽에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루스 포럼에서 지금 종전선언 반대 그 서명을 국민 서명을 진행을 해서 이걸 미국 쪽에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거는 뭐 의회에다가 그리고 또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시나리오 마지막 내용에 해당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저희가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낮은 단계 연방제가 저희 그것에서 저희들이 배운 고려연방제인가요? 예, 그 말씀 잠깐 드리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이제 평양에 가서 6.15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가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추진을 한다면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돼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골자는 이겁니다. 원래 이제 국가가 통일이 되면
정부도 하나고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부는 두 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나의 큰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 통일 문제나 이런 것은 그 연방 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그 연방 의회는 남북이 동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수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100명, 100명 해서 200명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은 100명 모조리 다 자기들 쪽으로 갈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명은 정파별로 다 갈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들어가야 되고 국민의힘도 들어가야 되고 정의당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결국 북한에 동조하는 표수가 적어도 3, 40표는 나올 거니까 모든 통일 정책이 다 북한 쪽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군도 각자 갖는 겁니다. 뭐 이건 많은 이게 통일이 아니고요. 예멘이 바로 그랬거든요. 예멘이 1990년에 독일이 통일한다니까 그거보다 먼저 몇 달 먼저 통일을 발표하면서 그냥 합친 겁니다. 남의 정부와 북의 정부가 합쳐가지고 대통령은 북쪽에서 하고 부통령은 남쪽에서 하고 장관 다 합쳐서 장관 뭐 부장관 이렇게 해서 막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부 구성이 한 200명으로 됐으면 40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총선을 거쳐서 그때 정리하자 했는데 총선 결과 이 남쪽 남예멘의 정당이 2위가 아니라 3위로 내려앉음으로써 그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내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뻔하는 거거든요. 특히 위험한 것은 바로 연방의회입니다. 연방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이제 각국 정부가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되면은 말하자면 지금 180석 갖고 있는 위력보다도 더 센 거죠. 예.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질문이 아주 많으시네요. 그 공군 출신이시라. 아, 예. 그 공군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좀 개인적일 수 있는데요. 그 아까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라고 하셨는지 그걸 짚어봤을 때 QR 코드를 공부하다 네. 네,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첫 번째 종전선언 파트에서는 생애에서 전공을 네 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갖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결국에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이 강의에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께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조금 확정적인 발언을 하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본인께서는 결코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는 부정선거 이슈를 국민들에게 이제 전파하고자 함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위력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사명이라 표현하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그 계기가 어떻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여기 형제 두 분은 공군에서 이제 의무 복무를 하셨는데 저는 공군에서 35년간 복무를 했고요. 전투기 조종사로 거의 매일 이제 출격을 했죠. 사실 비행 임무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머전시 비상 상황과 조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전역 후에 가르칠 때도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US Airways 1593인가 그 비행기가 뉴욕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2분 몇 초 만에 양쪽 엔진으로 새가 들어와서 엔진이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회항을 해서 돌아오려고 그랬죠. 근데 조종사가 회항을 결심하고 아무래도 공항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허드슨 강에 이제 불시착을 합니다. 강 위에. 그러면서 전원이 다 무사하게 살았죠. 자, 그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 끝나고 나서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결국 잘 해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1월 초에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군이 두 건의 비행사고가 있었죠. 한 번은 1월 4일 날 F-35가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랜딩 기어를 다 집어넣고 벨리 랜딩, 즉 동체 착륙을 해서
아주 항공기와 조종사가 잘 무사하게 살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1월 11일 날 수원에서 F5E가 떴는데 이륙하자마자 양쪽 엔진 파이어가 나서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했는데, 이젝션이라는 콜을 몇 번 했는데 결국 이젝션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노후 비행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후 비행기라도 사출 좌석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기계식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얘기 들리는 바로는 이젝션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앞에 민가가 있어서 그걸 이젝션하면 비행기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자기는 살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는 과정에서 아마 비상 탈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군인으로서 살면서 군인의 임무는 국가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근데 자기 살겠다고 국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군인들은 그렇게 늘 국가로부터 받아만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총선, 뭐 이건 정치인들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역 또는 시민단체가 관섭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지킬 것이냐? 아니, 지금 막 공부하고 또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선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군인들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 연금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은 바로 네가 수고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급할 때 네 목숨을 바쳐라 하는 그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결행을 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하나를 제거한다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조선이 독립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각자가 할 일을 함으로써 나라가 나라다워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정선거에 또 이런 종전선언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트루스 포럼도 이런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 또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 또 탄핵에 관한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준비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5년 됐더라고요. 저 5년 됐는데, 예, 그 또 쟁쟁하신 그 3스타 장군님, 또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그 트루스 포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 또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루스 포럼에 또 또 이렇게 회원분들, 또 임원분들, 또 각자 자리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들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그 마지막 등대, 여기 실시간 채팅의 마지막 등대 선생님께서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중경제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인데 이게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재벌 해체하는 그 중소기업 농업, 중소기업 장려 정책을 얘기하는 그 정책인데, 요것과 관련된 서적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예,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도 그 사실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원본 데이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이게 간접 증거. 그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고 어디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딱 했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요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원본 소스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미, 좌파라고 얘기를 통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익 진영에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항상 역사 무기화 전략, 역사를 진실까지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중국 동북공정,
동북공정 이전에는 서북공정, 서남공정이 있었어요. 위구르와 티벳, 그리고 김성, 무상화, 정책 이런 것들 다 역사무기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그 신경을 꼭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임재우 선생님, 그 현재 낮은 단계 연방제로서 진행상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현재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임재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선은 그 낮은 단계 연방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제와의 문제점이 있는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 이후에 말을 꺼낸 이후로 상당히 보편화가 돼 있다. 즉 국민들한테 반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단계가 종전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꺼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금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겨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종전선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자체가 어기가 좋잖아요. 이제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온다는데, 그다음에 전작권 전환하면 우리 군을 우리가 지휘한다는데, 이 너무 좋은 정말 환상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건 쉽지만 자유수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수호를 얘기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평화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한복 두루마리 입고 다니면서 평화 얘기하면 환호성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집권하면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과정은 뭐 투명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 정책 따로죠.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대선 캠페인에서 얘기했다고 그걸 진짜로 믿었나요? 진짜인 줄 아나 보죠? 얼마든지 그렇게 얼굴 바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계엄령을 선포 안 한 것 같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엄령을 선포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더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존엄을 하죠. 지키죠. 그래야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여기 마이크. 예, 오늘 포럼 정말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듣고 많은 공부가 됐고요. 저는 좀 외적인 질문인데요. 앞으로 장차 대선을 앞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권 교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교수님 입장은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교수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정권 교체가 될 정권이 현 대북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수정해야 할 현안이 한 가지 있다면 그 교수님의 자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앞으로 들어설 정부의 안보 정책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교수, 안보 정책을 하는 교수 또는 예비역들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윤 후보가 안보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원론적인
이제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이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에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율이 53%, 55%를 넘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투표일이 다가오면 결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될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방지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방지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서 또는 대선 캠프에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단체에서 점점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는 것 역시 그거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문 광고 내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장짜리 크게 내는데 아무렇게나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펼쳐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지 적기라든가 참관인으로 참관하는 거 참관인이 안 되면 투표함 지키기 이렇게 국민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 한 일주일을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선관위를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한다면 정권교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권교체가 안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 트루스포럼을 비롯한 많은 애국단체들 또 신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은 그 대북정책 말씀하셨잖아요.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핵을 억제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한미동맹이죠. 그러니까 결국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저쪽 여권에서는 한미동맹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독립성, 우리 주권, 이게 위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멋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평범하지만 일상,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중요한 거죠. 멋있는 삶,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back to the basic. 베이직이 항상 집안이 환복하고 또 자기 직장이 또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막 이렇게 쏠려 나가는 나라. 그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저희 오늘 김학철 장군님께서 이게 강연을 딱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또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 저 채팅에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교보문고 예, 예. 그 한미 관계에 관한 서적 코너에도 연세대 그 좌익 교수 정의용 교수가 추천사를 쓴 좌익 시각의 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방면으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사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고 또 학계에서도 사실 또 이렇게 아주 활발한 학술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의 의견들을 이렇게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 시작하는 날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가족 모임들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저녁 식사하는데 집에서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김밥만 조금 이렇게 드셨는데, 오늘, 장군님 어떠셨나요? 아, 예, 정말, 이 연휴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스태프분들도 이렇게 고생하신 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보문고에 그런 좌익 서적도 있지만, 이 책, 사회적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이 책도 있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출판한 데가 대추나무거든요. 대추나무인데 이 운영하시는 분이 이희천 교수님이라고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쓰신 분인데 저보러 4.15 총선 앞두고 빨리 책을 하나 좀 간단하게 쓰라고 그래서 썼고요. 그분이 이번에 집필해서 또 내놓은 책이 뭐냐면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비밀이 드러나는 것 이제 시리즈 같아요. 그분은 양동환 교수님의 수제자고요. 국정원에서 국가안보 국가 전략 정보기관에서
한 17년간 이렇게 교육을 담당을 하셔서 공산주의 이론에 가장 해박하신 분이죠. 그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좌파 우파 얘기 쓰고 특히 진보 보수 얘기를 쓰는 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이고 그것을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는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도 좀 사서 보시면 굉장히 이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무장이 잘 될 것 같고요. 아마 트루스포럼 회원들 꼭 한 권씩 사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연을 이렇게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뭐 회원들에게 또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남은 40일, 40일도 안 남았죠. 3월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하여간 정권 교체는 일단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의 잘잘못이냐, 뭐 누구는 뭐가 안 되고 그것은 일단은 좀 이렇게 잠재워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때가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너무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정치계도 바꿔야 되고 또 선거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원위치 시켜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트루스포럼에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김영철 장군님께서 정말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종전선언, 부정선거 이슈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아직 저희가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종전선언, 이거 소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저희가 사이트를 다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반대.com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핸드폰 다 꺼내주세요. 예, 종전선언반대 종전선언반대.com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트가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지금 서명을 하셔도 데이터는 저장이 됩니다. 예,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 느낌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래서 조금 감각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우선 저희가 그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PEC 그리고 카페스피 그 한미 자유안보 정책센터 그리고 툴스포럼 이 세 단체가 함께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 이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시면은 이 서명에서 중요한 것, 예, 미국 의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나가지 마시고, 예, 나가지 마시고,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돼요?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서명하기.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되는데요. 예. 예. 그 주변에 많이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현수막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반대.com.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미국이 대한민국 정책들 결정할 때 한국 여론조사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게 48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국가 시스템을 원하냐 이것도 미군정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5.16 이후에 그 아세요?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그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 쿠데타군을 진압을 하겠다 말씀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이 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이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쿠데타 필요하다라고 한 게 10명 중에 4명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필요하긴 한데 조금 성급했던 것 같다. 급했던 것 같다. 4명은 반대한다. 이랬어요.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가 뭐 쿠데타 정말 잘못됐다. 이게 뭐 이렇게 10명 중에 7명, 8명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 그때 미국에서 또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종전선언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대하실래요? 찬성하실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그 저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 만들어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종전선언 여론조사 검색해볼까요? 종전선언 여론조사. 예. 여기 보시면요. 예, 이게 보이시죠? 이게 국민의 약 68%가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 공감이에요. 여론조사 여러분들 아시죠?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전달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명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좌익 진영에서는 이걸 아주 옛날부터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해왔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의 의사를 미국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전선언 반대.com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오늘, 역사 무기와 전략,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들, 디지털 장의사,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또 최근에 경험한 일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저희 트루스 포럼 웹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 이슈 아시나요? 이게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 이슈 아시나요? 예, 이거 아시나요? 그 5.18 JTBC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북한군 침투를 증언한 탈북자 김명국 씨가 자기가 거짓말한 거라고 자백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북한 그 5.18에 관해서는 이렇게 북한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그 소위 보수우파 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국정원 계신 분들 또 국정원 장 하신 분들께도 여러 번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게 북한이 분명히 개입은 했을 것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단순한 간첩 활동에만 있었을지 아니면은 북한군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입했을지 그리고 실제로 뭐 600명 뭐 더 넘어가는 수준의 어떤 그 참전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확신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갈리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 5.18 자체를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고 주장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김명국 씨의 증언, 김명국이라는 분이 원래는 본명은 정명훈 씨예요. 정명훈 씨라는 분이 이분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왜 이러셨냐?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그것을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영상이 날라갔어요. 영상이 날라갔는데 예, 근데 이거는 아마 김영국 씨, 그러니까 정명훈 씨한테 개인적인 어떤 그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봅시다. 그 내용이 왜 뭐였길래 김영국 씨가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5.18 전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5.18 당시에 부상으로 내가 참가를 못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조장하고 조원들 다 직접 내려갔다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다. 예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이분이 국정원에다가 얘기한 거는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뭐 보랏빛 향기 뭐 이런 내용으로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약간 또 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랏빛 호수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분도 내가 그 김명국 씨도, 본명은 정명훈 씨입니다. 정명훈 씨도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술자리에서 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불거져가지고 그 2012년도 5.18 진상위원회에서 내가 그거는 술김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내가 아는 거는 나는 5.18 전투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근데 난 그때 부상당해서 못 내려왔고 하지만 나 같이 있던 사람들 조장, 조원들 이런 사람들 직접 내려갔다 왔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다 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선 영상도 내려갔고요. JTBC에서는 정명훈 씨 그 말만 딱 듣고 그러니까 정명훈 씨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지금 없어졌지만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JTBC가 뭔가 이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할 것 같아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북한 사투리 쓰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영상도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과 그 요점을 딱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건데 어쨌거나 이 영상도 날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JTBC 5.18 거짓말 한번 검색해 볼까요? 5.18 JTBC 김명국 그러면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김명국 5.18 침투설은 내가 지어내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김명국 씨 주장은 일관적으로 이겁니다. 나는 5.18 전투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북한에 돼 있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있겠지. 그 자료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5.18 때는 나는 부상으로 못 내려왔는데 조정하고 조원들 내려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난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내려오고 나서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나도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고 잘못된 거다. 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께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추나무에서 그 요 책, 예, 여러분들 많이 또 구입해 주시고요. 양동환 선생님께서 쓰신 책, 대한민국 건국 전우사 바로잡기, 이 책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 3년 미군정 시기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많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많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양동환 교수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중에도 이 책을 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책도 저희 툴스포럼의 1회에서 5회 강연 정리한 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호 소장님 강연 그리고 남재준 원장님 강연 지금 옷고 치르고 계신데 그리고 정규재 주필님 최영재 기자님 그리고 5회가 김동식 전직 간첩 그 난파 간첩 하셨던 김동식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김동식 선생님은 간첩 신분으로 난파돼 있을 때 서울대 자주 놀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자주 놀러 오시고 여기서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탄핵 사태 불거질 때 2016년, 17년 왠지 모르겠는데 북한 삐라가 서울대에 엄청 뿌려졌습니다. 서울대 저희 툴스포럼 같이 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타겟팅해서 접근해 왔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함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저 오늘 지금까지 유튜브로 거의 80분 여전히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저희 트루스포럼이 김서구 장관님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김서구 차관님 들어와 주셨네. 저희 법대 선배님, 김서구 차관님,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철 장군님의 훌륭한 강의와 질의응답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김서구 차관님. 김서구 차관님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국제법 선배님이십니다. 그 직속 선배님이세요. 다솜 선배님, 저희 직속 선배님이세요. 김서구 차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저희 트루스 포럼이 이제 벌써 5년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5년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트루스포럼 처음 시작했을 때 서울대에서 강연 시작하고 했을 때 저희 강연들을 찍은 영상 그리고 또 저희 대자보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영상들이 뭐 100만 넘어가고 막 수십만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조금 이렇게 실수했나 싶은 게 그 유튜브를 저희가 그때부터 직접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슈타인즈 채널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채널이 처음에 신의 한 수랑 그 구독자 수 차이가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 한 4년 전에 예 그랬었는데 근데 그 슈타인즈 운영하던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이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유튜브 우파 진영의 유튜버들이 이게 또 너무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강연하고 또 저희 글 쓰고 하는 활동들에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한 수는 지금 이제 뭐 150만을 넘어서 200만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툴스 포럼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그 활동 하고 나서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 중에는 뭐 70만, 100만 가까이 가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트루스포럼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은 2만이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 활동에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저희 영상들이 조회수가 또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전략적으로 유튜브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좋은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특히나 저도 원래는 유튜브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핸드폰 다 좀 꺼내주시죠. 예,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루스 포럼입니다. 유튜브 트루스 포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 트루스 포럼 예, 트루스 포럼 검색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또 80분의 그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계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 트루스 포럼 유튜브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민 선생님, 예, 항상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또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예. 종훈이.
주경훈이 오늘 11살 소년이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그 주경훈 소년이가 함께 해줬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대한민국 위해서 파이팅! 하나님 잘 믿고 아멘! 예. 예. 유튜브 저희 트랜스포머 유튜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강연을 김영철 장군님의 좋은 강연을 저희가 생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트랜스포머 강연은 저희가 계속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오셨는데 뭐 생방송 하더라도 오셔도 됩니다. 예. 뭐 파주에서도 보셔도 되지만 예. 아 포천 아 죄송합니다. 예. 자꾸 헷갈리네요. 경훈이 주경. 예.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들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잘라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영상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들에 또 이게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후원 계좌 없나요?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정훈님, 저 후원 계좌 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 진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저희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truthforumhuon.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truthforumhuon.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 전숙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임재우 선생님 벌써 하셨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실시간 방송으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 그 김형철 장군님 강연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강연 시작하면서 문자를 한 6,000분한테 뿌렸습니다. 6,000분한테 뿌리고 그 저기 카카오톡에도 이게 엄청 뿌렸는데요. 저희가 좋은 강연들 그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해주시고 또 이 강연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변화들 함께 끌어나가는 견인해 나가는 대한민국 그 또 트랜스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상황 염려하고 계신데요.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오랫동안 또아리 터왔던 잘못된 것들, 죄악들 다 드러내시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잡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잡게 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통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통일되기 전에.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막 되려고 하는데 주사파정권 그리고 주사파적인 사상에 찌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숨어있으면 통일되고 나서도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로잡게 하시려고 저는 지금 이 시간 허락하셨던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정리하고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통일의 그 시간 앞당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은 아주 또 원대한 큰 꿈, 사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국 공산당 이대로 오래 못 갑니다. 중국의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또 진실에 기반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본을 받아서 그 정말 이런 진실의 가치가 그 올바르게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실현경제의 가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의 멋진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만주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또 같이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뭐 미래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신앙에 기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들 휘청휘청하고 한국도
휘청휘청 했는데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바로잡는 게 사실 교회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좌파 기독교인들이세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좌익 쪽 이데올로기를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시면서 그걸 교회 안에다 또 파급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역사 인식들 요거 바로 잡으면은 저는 이게 대한민국도 회복하고 북한도 해방하고 중국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들 잘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유럽의 교회들 다시 세우는데 그리고 또 미국의 교회들 바로 세우는 데까지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존중하는 또 신앙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그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거는 굳건한 성경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애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시즘이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마르크시즘이 바로 하는 게 소련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바로잡는 것들 도와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동맹 굳건히 지지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어요. 이 사명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